글로벌 축구 매체 스포츠360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멤버들을 모아 드림팀 명단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당당히 드림팀의 3톱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앙에는 엘링 홀란드, 오른쪽에는 모하메드 살라로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들과 나란히 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리그의 어떤 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으로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면 이미 손흥민은 부정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손흥민을 노리는 대형 클럽이 있습니다. 슈퍼스타들만 골라서 영입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작년부터 차세대 슈퍼스타로 알려진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하고자 했었습니다. 최근 PSG의 회장인 나세르 켈라이피는 레알에서 무려 1억 8천만 유로, 한화로 2460억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는 PSG와 재계약을 맺어 레알 마드리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레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지만 전방 3톱의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벤제마와 비니시우스가 놀라운 활약을 펼치긴 했어도 남은 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이 그들의 레이더망에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루디 갈레티로부터 시작된 손흥민의 2차 레알 이적설은 곧 잦아드는 듯 했지만 이제는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아닌 전 세계 각국에서 손흥민의 3차 레알 이적설이 빠르게 번지는 중입니다. 지난 24일 브라질의 축구 전문기자 펠리페 시우바가 자국 매체의 스포츠 사설란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레알이 비니시우스의 잠재적인 짝으로 선택한 후보 중 하나라는 손흥민의 레알 이적설이 담긴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펠리페 시우바는 브라질에서 해설위원까지 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브라질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기고한 글의 신뢰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가 현재 1억 유로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에 손흥민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되고 있는 최근 상황입니다. 또 바로 어제 헝가리의 매체인 라이너에서도 역시 손흥민의 레알 이적설을 제기하며 불을 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장기인 스피드와 결정력이 레알의 역습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이라는 평가와 함께였습니다. 미국의 엘프투볼레로도 레알이 확실한 공격 옵션을 아주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손흥민을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끌어오게 된다면 이적 시장에서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라며 손흥민의 이적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요동치게 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영국의 수도 런던은 그럴 리 없다며 손흥민의 이적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반응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브라질,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가 손흥민이 우리를 떠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손흥민을 레알 마드리드에 뺏기는 건가? 백업 선수에게 800억을 쓰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나간 자리에 들어오는 거였어. 손흥민에게 줄 주급을 아끼려다가 손흥민을 뺏기네. 애니그룹과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다 망치고 있어. 소문처럼 레알이 손흥민에게 1억 유로를 제시했다면 탐욕스러운 레비는 절대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4위를 지킬 수 없어. 다음 시즌에 바로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말 거라고. 히샬리송과의 합의 소식에 기쁨보다는 절망하면서 손흥민을 진짜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이상 반전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